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게차 군환자가 바로 가고 있습니다. 3.5톤이라는데 제 지게차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앞에 쪽이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딱 보니까 저거는 이제 앞에 쪽에서 들고선 밀든지 뭐 땡기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게차가 접근이 불가능하죠. 앞에 쪽으로는요. 꽤 턱이 높은데 지금 중간 부분이 완전히 경계석이 얹혀버렸네요. 잠시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는데 지금 그 조인트 베어링 부분이 그 위에 얹혀져 버렸어요. 저럴 경우 잘못하면은 차량 하부 파손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은호나 끝에 뒤쪽에서 높이 들고선 그 그냥 뒤로 땡겨내기로 했는데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이 무게도 꽤 있을 것 같고 저 집게 무게만 해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 또 이제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수직으로 자꾸 땡겨낼 수도 없죠. 지금요 비스듬히 서갖고선 땡겨야 되는데 그럼 또 지게차 힘이 다 안 나오는 거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작업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제 파손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묶어주세요? 이럴 경우 이제 또 지게차에 또 책임을 묻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거 뭐 구사리 하나 묶을 때도 제 맘대로 묶지 말고 이제 요거 차주분 얘기 듣고 묶어줘야 돼요. 어디가 단단한지 뭐 어디 잘못 묶으면 그게 터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최적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원래 이 중앙선 넘어서 뒤쪽에서 당겨줘야지 조금 더 힘을 받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들더라도 뒤로 당겨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게차 방향 때문에.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1차 시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구사리 묶는데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죠. 어딜 묶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이제 오른쪽 차량 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지게차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올라가서 앞에 쪽에 뭐 발을 돌리도록 해갖고 들어서 밑에 압박 개듬을 고여갖고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데 지게차가 지금 요 인도 부분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턱이 있어갖고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1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뭐 더 많이 들어줘야 돼요. 저 위에 그 걸린 게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뒤에가 또 지게차가 이제 들리는 거죠. 힘이 딸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후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직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서 있어야지만 그대로 후진하면 뒤로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 1차 시도는 일단 한번 맛만 잠깐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요. 안 돼 안 돼. 이거 뭐 들어갔자 뒤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들어달라니까 들어는 보는데 제 지게차가 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평지에 저기 푹 빠져 있지 않으면 들고 당기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앞에 쪽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턱을 못 끌고 올라와요 지게차가. 네? 앞으로 더 가나 똑같아요 무게는. 네? 앞으로 하면 더 무슨 이렇게 하고선 그는 이렇게 안으로 당겨 버려야 되는데. 들렸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려? 그 저 앞에 신호해 주신 분이 들려?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한 분은 밑에서 보고 계시고 이제 이분은 그냥 저 밑에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신호를 해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들려면 들고 하는데 이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현재 제가 들고만 있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었을 때 지게차만 뒤에만 들리고 이 차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게차가 들리긴 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
각도가 안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안될것 같아요. 일단 내려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요 상황을 갖다가 제가 안 내려가더라도 알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쿠사리 제거하고, 차를 한쪽 가게 세워놓고선 한번 다시 한번 또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게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좀 일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앞에 쪽이 빠져있는데 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차가. 그래갖고 그 가운데가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거 경계석에 탁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저거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 무조건 저 앞에 가서 들고 이 뒤쪽으로 밀어주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게차가. 요즘 요 경계석 사이하고 요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현재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 카고와 틀리게 또 집게가 달려 있어갖고, 또 이제 장애물이라고 그러죠? 장애물이 하나 더 달려 있는 거예요. 쉽게 빼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네요.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빼야 되나. 통으로 감아갖고 들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또 그만한 바도 없고. 이제 2차 시도로다가 요 사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근데 왼쪽이 이제 턱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게차가 약간 삐뚤어져 있죠? 올라가서, 또 이제 집게를 잘 피해갖고, 저 이제 허리 부분은 묶을 거예요. 여기 이제 잘 묶어야 되는데, 묶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게차가 먼저 자리를 잡고, 다리를 벌려줘갖고, 이걸 묶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또 이제 양쪽에 그래갖고, 양쪽 적재함을 묶었어요. 적당히 묶을 데가 없어요. 만약에 적재함을 묶어갖고선 뭐 약간 들은 다음에 앞바퀴에 뭔가 고여갖고 조금씩 빠져나와야 될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세가 안 나와요, 너무 자세가. 일단 이 적재함 묶을 때도 이제 제 맘대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묶었다 이제 뭐 적재함이 잘못되면 또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딜 묶어야 될지 이제 차주분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바 같은 걸로 돌려면 받침 준비, 좋겠는데 받침 그 준비. 정도 바는 제가 또안 가지고 다니죠.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이제 크레인으로 하면 좋은데 크레인은 이제 워낙 장비값이 비싸니까 지게차를 부르시는 거죠. 이제 제가 들어주니까 앞에가 됐어요, 떴죠. 내려오세요, 이제. 지게 이 화물차에 이제 앞바퀴를 일직선으로 정렬시키고 그 바퀴 밑에다가 일단은 뭔가 고인목을 좀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인목을 고였는데 그냥 뭐 들으니까 뒤로 좀 차가 나와버리네요. 그냥 이 상태로 후진 조금 해갖고 이 경계석 위로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량 무게가 나가긴 하고 지게차가 안 들리네, 뒤쪽이 이거. 들리긴 하는데 여기 아직 고일체 지금 있어요. 제가 이 인도 위에가 약간 경사가 져 있어갖고 앞으로 쏟아지진 않네요. 차량이 이제 뒤에 집게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중량이 실려갖고 이 중간에 허리를 들어주니까 차가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더 확인을 했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제가 후진을 하니까 역시 차도 같이 후진을 합니다. 지금 간신히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죠? 이제 간신히 두 바퀴 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차량도 이제 시동 걸었고 후진하니까 후진이 되는 걸 봐서는 중간에 조인트 베어링도 뭐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요거 들면서 저 오른쪽 그 적재함 앞부분이 들려버린 거예요, 적재함이. 차량 그 베이스에서 적재함이 떨어져 버렸어요. 용접한지 볼트 쳤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거를 갖다 다시 잡아줘야 돼요. 일단 차량은 올라왔으니까 쿠사리는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쿠사리 잊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한 거 헌일하는 게 되죠. 쿠사리 잘 챙겨야 됩니다. 항상 일 끝나면은. 무조건 쿠사리 걷으면은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쓸지 모른다고 해도 무조건 챙겨서 지게차에 실어놔야지 요거 항상 깜빡하게 돼요. 쿠사리 하나 이제 먹으면 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해버리니까
일 하나만 하죠. 이제 차량을 돌려대놓고선 네? 지게차 발로다가 그 적장을 꽉 눌러줄 거예요. 일단 완전히 나와보여 차가.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어떤 타고요? 일단 내려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더 살펴봅니다. 네. 적재함이 한 30cm 이상 저쪽 오른쪽 쪽이 들려버렸어요. 그거 지게발로 눌러주면 되는데 지게발은 이제 누르는 힘은 없어요. 지게차라는 거는 드는 힘만 있고 근데 일단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게도 있으니까 눌려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은 지금 운행은 잘 되고 있죠. 후진도 잘 되고 전진도 잘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거기 턱에 걸리면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저거 이제 점검은 꼭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도 또 베어링이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 정도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적재함 쪽이요. 여기다 이제 지게발을 넣고서 네. 꾹 눌러줄 거예요. 한 방에 돼야 될 텐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리 누르는 힘은 많지가 않아갖고 내리는 누르는 힘이 많지가 않아. 그래도 이제 걱정했는데 딱 한 방에 그냥 눌러버리네요. 이 지게차 누르는 힘이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 요거 눌리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눌러놓고 틸트로 확 제껴갖고선 보니까 바닥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차 가지고 가서 용접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용접을 하든지 볼트 조여주든지 간신히 이제 차량을 어거지로 끄집어 나왔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지게차를 군안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일이었죠. 왜냐면 지게차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리가 안 나오는 곳에서 간신히 3.5톤 지게차 군안 성공했습니다. 조금 약간 파손은 있었지만 큰 파손이 아니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